안녕하세요. DJ 아스터 네오입니다. 이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1월 29일 이니셜 뮤직 실내 EDM 페스티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앞서서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클럽 문화나 뭐 EDM 문화에 사실 사람들이 티켓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요즘에는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돈 주고 가면 호구다. 클럽 갈 때도 막 게스트로 다 들어가는 문화가 이미 많이 자리가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저도 매주 클럽에서 또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EDM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티켓 비용이 누군가한테는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사실 큰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4만 원이 넘는 티켓 비용이 이번에 측정이 됐는데 이렇게 완판이 돼버렸다는 게, 야,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 진짜 너무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랜저를 해야 되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도 이번에는 워낙 티켓값이 비싸서 사실 이게 완판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거를 진짜 완전 마진 거의 마이너스 가까이 되도록 마진을 봐야 된다 막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혹시 티켓값이 조금 올라갔더라도 그거 가지고 저희가 아 우리 이번에 수익 좀 봐야지 하면서 금액이 측정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안 본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의 기준이니까 진짜 미니멈이에요. 이거는 이걸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나 페스티벌 같은 게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가 그것도. 사실 어떤 페스티벌에 섭외가 돼서 갈 때는 우리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 공연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페스티벌을 직접 만들면서 해보니까 정말 많은 고충들도 있고, 또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티켓팅을 이렇게 완판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켜게 된 게 우리가 또 코앞으로 페스티벌이 다가왔기 때문에 안내 영상을 찍으면서 안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바로 앞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나 좀 까먹은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네, 1월 29일 일요일에 열리는 이니셜 뮤직 페스티벌은 홍대에 있는 와차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홍대에 있는 와차홀은 상세 주소 여기 밑에 나가고요. 네, 밑에 나갑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합정역 3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도보로 오실 수 있고요. 공연 시작은 오후 5시부터인데요. 4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 빨리 오시면 좋은 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줄을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일찍 오시면은 그만큼 티켓팅 빨리 하셔서 일찍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저희는 또 자리 배치가 따로 없잖아요. 올 스탠딩입니다. 네. 올 스탠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1열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찍 오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물품 보관함은 약 120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1,000원, 단돈 1,000원에, 현금 1,000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함이 다 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또 임시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놨으니까 저희 직원분들께서 안내를 다 해주실 겁니다. 거기도 단돈 1,000원에 가능하니 마음 편히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패딩이나 자켓류는 기본적으로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 날씨가 추우니까. 패딩이나 자켓류는 또 노실 때 기본적으로 벗으셔야 되니까 다 맡기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방이나 귀중품들은 웬만하면은 집에 놓고 오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물품 보관함이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이 들어가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큰 가방, 혹시 귀중품들은 집에 편하게 그냥 두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차홀이 생각보다 로비가 조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물품 보관함을 넓게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관객분들이 다니시는 통로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쵸? 물품 보관함이 사실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좀 백팩이나 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줄이시고 패딩이나 정말 간소한 물품들만 좀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류 궁금하실 텐데, 와, 이번에 우리 후원사가 생겼습니다. 후원사? 네, 어디죠? 그 유명한 예거 마이스터. 야, 예거 마이스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끝났다. 와, 진짜 주류계의 그 유명한 예거 마이스터에서, 브랜드에서 저희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예거 마이스터 브랜드 부스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와우. 거기서 뭐 샷이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뭐 예거 밤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사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안에서 사드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음주는 또 현장에서 분위기도 망칠 수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흥 돋을 때까지만 예거마이스터 부스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거마이스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갑자기 또 추워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또 걸어오실 때 너무 춥지 않을까. 그래서 좀 따뜻하게 외투 잘 챙겨오시고, 오실 때는 티켓팅을 하셨더라도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 확인도 하고. 임시신분증 되나요? 아, 임시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오. 저희가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신분증은 꼭 필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 구두나 힐 혹은 뭐 어그 이런 거 많이 신고 오실 수도 있는데, 진짜 웬만하면 운동화 신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마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계속 그렇죠. 또 뛰어놀아야 되고 굉장히 또 신나는 분위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힐 신었다가 다른 분들 옆에 있다가 밟으면 또 난리 난다고. 얼마나 아파요. 그거 싸움나요. 네, 싸움만해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이제 놀기 정말 편하고 막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신고 오셔서 좀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페스티벌을 만드는 것 자체가 EDM 문화를 사랑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날 하루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아니면 촬영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바로 112에 신고해서 바로 네, 이송됩니다. 경찰서로 인계되기 때문에 이런 좀 뭐 절도라든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든지, 왜냐면 이게 올스탠딩석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빙자해가지고 막 가까이 가셔가지고 좀 상대방이 좀 불쾌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형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옆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니셜 뮤직 페스티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때 미리 근처 오셔가지고 밥 든든하게 드시고 신나게 놀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한 하루를 같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꼭 아스토네오나 막 아는 DJ가 아니더라도 같이 너무 재밌게 놀아주시고 호응해주시면 아티스트들도 너무 또 기쁘고 또 에너지도 올라가니까 또 두 배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응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오셔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오프닝 쇼가 진짜 미쳤어요. 오프닝 쇼를 안 보면은 그날 티켓 값에 반은 날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막 끝으로 가야 재밌다 막 그쵸? 이런 좀 편견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편견을 좀 깨부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완전 터트려가지고 재밌게 놀 거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티켓비용 아깝지 않게 재밌게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꼭 아스터데오 아니면은 뭐 그 외에 기타 다른 내가 좋아하는 DJ 내가 좋아하는 DJ만 딱 보다가 가야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DJ 타임만 보다가 딴 데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오시는 모든 DJ분들이 공연을 위해서 준비 엄청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모든 공연 자체가 퀄리티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게 신나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 일요일 홍대 와차홀에서 진행하는 이니셜 뮤직 실내 EDM 페스티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를 비롯한 아티스트분들 함께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ce, don't know where I am, 'cause I got my drugs from Amsterdam. Hey.